거의 한 3주 정도 저녁에 매일 사용하고 아침에도 가끔씩 꾸준히 사용을 해봤어요. 되게 촉촉했어요. 보들보들해요. 안녕하세요. 클레어입니다. 오늘은 클렌저를 하나 소개를 하려고 이렇게 메이크업을 하고 욕실에서 카메라를 켰는데요. 메이크업을 하는 것보다 중요한 거, 그리고 메이크업을 하지 않아도 정말 중요한 게 클렌징이잖아요. 특히 요즘 날씨가 건조하고 마스크 때문에 피부에 계속 자극이 생겨서 피부가 민감해진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그런 분들이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되게 부드럽고 촉촉한 약산성 폼클렌저를 하나 소개를 하려고 해요. 바이오믹의 센시미틱 약산성 젤 클렌저예요. 바이오믹이라는 브랜드는 요즘에 인스타그램에서 굉장히 많이 보여서 저도 궁금했던 브랜드인데, 특히 대부분의 후기가 엄청 순하다고 하고 촉촉하다고 하고, 심지어는 민감성 피부를 가진 분들도 사용할 때 불편하지 않았다고 해서 더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광고로 만나봤지만, 제가 거의 한 3주 정도 저녁에 매일 사용하고 아침에도 가끔씩 꾸준히 사용을 해봤어요. 우선 왜 약산성 젤 클렌저를 써야 하는지 먼저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자면, 사람의 피부는 산성도가 제일 중요한데 pH 5에서 7 사이를 유지하는 게 제일 좋대요. 근데 이제 일반적인 비누나 염기성 폼클렌징 같은 경우에는 완전 악지성인 분들, 피부에 유분감이 많은 분들은 염기성 제품들이 산성도를 이렇게 잘 맞춰줘서 좋지만, 이제 보통의 무난한 피부나 저처럼 건조한 피부 상태에서는 염기성 제품을 사용했을 때 피부의 밸런스를 무너뜨려서 피부가 금방 건조해지고 상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피부 타입에 따라서 다르지만 피부가 쉽게 건조해지고 해지는 분들은 약산성 폼클렌저를 써보는 게 좋아요. 바이오믹 센시미팅 약산성 젤 클렌저는 pH 5.7 정도로 피부의 산성도를 딱 적당하게 맞춰주는 제품이에요. 클렌저를 사용하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거의 풀메이크업을 하고 왔잖아요. 이런 풀메이크업을 한 상태에서 바이오믹 클렌저로 이걸 다 지울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중 세안을 할 거고, 그두 번째 단계에서 이 바이오믹 클렌저를 사용을 할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세안을 같이 해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헤어밴드를 끼고 그냥 클렌징 오일로 가볍게 한번 전체적으로 헹궈낸 다음에 이 바이오믹 클렌저를 사용을 할 거예요. 클렌징 오일은 그냥 집에 있는 거 아무거나 유통기한이 임박한 순서대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냥 가볍게 메이크업을 지워줍니다. 그리고 클렌징 오일은 물로 유화를 시켜줘야 돼요. 하얗게 유화되면서 메이크업이 어느 정도 지워져요. 이렇게 클렌징 오일을 지워낸 다음에 이제 폼클렌징을 사용을 하는데, 먼저 제형을 한번 보여드리자면 이런 젤 타입이거든요? 되게 투명하고 몽글몽글한 타입인데, 거품이 되게 부드럽게 약간 크림 같은 거품이 생겨요. 이렇게 쫀쫀한 거품이 생깁니다. 약산성 폼클렌징치고는 꽤 도톰한 편이에요. 이렇게 거품을 내서 이제 2차 세안을 하는 거죠. 얘가 갓난애기도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되게 순하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실제로 사용을 해봤을 때도 엄청 순하고, 아침에 세안할 때 사용해도 전혀 건조함이 없을 정도로 되게 촉촉했어요. 그리고 단독으로 메이크업을 지우기에는 조금 어렵지만, 이렇게 1차 세안을 하고 2차 세안용으로 사용하기에는 전혀 부족함이 없어요. 그리고 향도 되게 좋아요. 약간 시원하고 포근한 비누 같은 향이랄까? 좀 바다 같은 향? 그런 향이 나요. 이렇게 해서 물로 바로 씻어내도 되는데, 저는 요거 해면 스펀지를 사용해서 조금 더 꼼꼼하게 지워낼게요. 해면 스펀지를 물에 충분히 불려가지고 살살살살 문지르면 이제 각질도 어느 정도 정돈이 되고 메이크업도 조금 더 꼼꼼하게 잘 지워져요. 아니면 전동 클렌저를 사용해서 지워도 좋아요. 요즘에 저는 피부가 자꾸 붉어져가지고 전동 클렌저는 사용을 잘 못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면으로 한번 씻어내주고 이제 물로 헹굽니다. 눈에 들어가도 막 따갑지는 않은데 물을 뜨기가 좀 불편하니까 그 부분은 좀 조심해야 돼요. 이렇게 물로 헹궈내면 되게 촉촉함이 계속해서 남아있어서 세안을 하고 나서도 피부가 당긴다는 느낌이 거의 안 들고, 오히려 약간 매끈촉촉한 느낌? 토너를 가볍게 바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피부과나 성형외과에서 시술을 하고 나서 사용하는 화장품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럴 때 이제 자극이 있는 화장품을 사용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이 바이오믹 클렌저 같은 경우에는 그럴 때에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되게 순하다고 합니다. 그럼 이렇게 세안을 다 했으니까 다시 카메라를 돌려서 지금의 피부가 어떤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세안을 아주 깔끔하게 마쳤고 피부가 엄청 보들보들해요. 그리고 지금 클렌징 오일이랑 클렌징 폼만 사용을 했는데도 메이크업이 깔끔하게 완벽하게 다 지워졌고, 줌을 좀 당겨볼게요. 이 정도?
이렇게 피부가 약간 반질반질하게 빛나는 게 보이나요? 당긴다는 느낌은 전혀 안 들어요. 메이크업도 깔끔하고 완벽하게 싹 지워졌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도 얘기했던 것처럼 바이오미 클렌저는 하나로 메이크업을 다 지우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만 이렇게 2차 세안용 그리고 아침 세안용으로 사용할 클렌저를 찾고 있다. 엄청 순하고 촉촉한 민감성 피부 전용 클렌저를 찾고 있다. 그러면 저도 이거를 한번 추천해드리고 싶은 제품이에요. 그리고 아까 제가 사용하면서 향이 엄청 좋다 그랬는데 이 잔향이 지금도 계속 이렇게 남아서 되게 편안하고 은은한 느낌이에요. 향이 정말 좋아요. 이렇게 오늘은 욕실에서 클렌저를 소개하면서 메이크업도 지워보고 세안도 해봤는데요. 제가 오늘 보여드린 제품에 대해서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촉촉하고 순한 클렌저를 찾고 있었다면 오늘 영상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도 궁금하다면 구독하기, 알림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 그러면 오늘도 영상을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우리는 다음에 만나요. 안녕.